여러분들 차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배기음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배기음이 좋다고 하는 렉서스 LFA.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00대만 생산한 한정판 슈퍼카고요. 4800cc의 V10 전용 기록, 출력이 552마력, 토크는 49kg, 그리고 후륜 구동을 택하고 있죠. 제가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흰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한번 볼게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 때 뭔가 좀 동물을 연상시켜서 만들거든요. 제규어, 멧돼지, 뱀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세모 모양, 그리고 이쪽을 따라서 라인이 쭉 내려와요. 일본 차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전부 다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차량의 전장은 4505mm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뒤 모두 20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휠이 뭔가 되게 반짝반짝하네요. 다른 자동차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좀 보기 힘들죠. 뭔가 파도를 형상화한 느낌이 드는군요. 참고로 엔진은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진짜 신기하고요. 바로 밑에는 덕트가 이렇게 크게 뚫려 있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는 튼튼하고 다부진 느낌. 세 개로 나누어진 배기구에서는 천상의 하모니가 나옵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들기 딸깍. 그렇지. 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10기통의 렉서스 엔진이에요. 보시면은 엔진을 운전자 쪽으로 완전히 밀어놨어요. 그래야 이제 무게 밸런스가 좋거든요. 뒤쪽에는 가변 스폴러가 숨겨져 있었군요. 안쪽에는 푹신푹신해 보이는 시트가 들어있고요. 제가 시동부터 한번 켜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내부 디자인이 뭔가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 차량은 2010년도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핸들 뒤쪽을 보시면 양쪽에 버튼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얘를 돌려서 이제 모드를 바꿀 수 있나봐요. 핸들 디자인도 예술이고 계기판도 되게 심플해요. 차량의 제어 같은 경우는 제로백 3.6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27km.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마이 갓! 기가 막히는구만 진짜.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가 100km가 되면은 스포일러가 열리는군요. 보시면은 열리죠.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 이게 뭔가 좀 무겁긴 해요. 제가 급하게 핸들을 돌리면은 차가 좀 미끄러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드리프트. 그렇지, 나이스 샷. 어우, 뭐야, 드리프트 잘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운전 초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프트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샷. 아닌 드리프트. 그렇지. 살짝 컨트롤. 제가 드리프트 튜닝을 받고서 한번 달려볼게요. 이거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저같은 초보자도 드리프트를 나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반대쪽으로도 휙 오마이갓.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드리프트 한 적이 없었는데. 살살 가야 돼. 살살 요마이갓. 저의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 자동차를 탐으로써 뭐 뭔가 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된 기분인데. 이거 살짝 토. 오마이갓. 이거 내가 운전하는 거 맞아? 진짜로? 내가 하는 거라고 이게? 이게 차가 좋은 것도 있지만 유저분들이 튜닝을 진짜 잘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기본 6.5L V12 레이싱 V12 건드리지 않을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범퍼는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윙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뒷타이어 폭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 크기도 스킵. 앞쪽 트랙 폭 풀업, 뒤쪽 트랙 폭 풀업. 그 다음에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9단 달아드릴게요. 동력 풀업, 레이스용 천동장치 장착 완료. 그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드리겠습니다. 앞쪽 안티로바 풀업, 뒤쪽 안티로바 풀업. 그 다음에 CC는 넘어갈게요. 자체 경량화 풀업, 에어필터 풀업, 스로틀 바지 풀업, 연료 풀업, 접어장치 풀업, 배기 풀업, 캠촉 풀업, 밸브 풀업, 실린더 풀업, 플라이휠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500마력에서 715마력으로 900 클릭. 보시면은 제로백 1.9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40km. 제가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프랑스 스토카, 이건 뭐야? 제규어, 닛산, 포드피스타, 후니간, 젠보. 출발 하트! 여러분들 출발 하트가 아니라 출발 스타트예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얘들은 전부 다 컴퓨터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브레이크 밟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냥. 아이고, 밟아야 되네. 여러분들 근데 얘가 소리만 좋은 차가 아니라 성능이 진짜로 괜찮아요. 아, 미끄러지면서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미션 클리어. 이번에는 사막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멋있으면 KTM, 닛산, 맥라렌, 포드 맞지나?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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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한번 달려봅시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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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아이쿠 이 나쁜 시민 같은 이라고. 뭔가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제 손끝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실력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3등.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